비즈발키링 만드는 방법. 우선 도안을 그려줍니다. 옆면에 테두리 넣어주고 테두리를 넣고 안에 하트를 채우는 방식으로 도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가운데 핀을 한번 만드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T핀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뒷면에 앞정처럼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대로 우선 가운데를 먼저 해볼게요. 흰색을 하나 넣어주고 일반 비즈를 쓸 수도 있는데 시드 비즈를 쓰면은 조금 불규칙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귀여운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넣고 그다음 다시 빨간색 비즈 넣어주고 티핀에 비즈를 하나씩 끼워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다 만들어준 걸 하나씩 배열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흰색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다 만들어진 모양을 봉에 다 넣을 거거든요. 봉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열려 있어요. 여기에 심지를 휘어서 이제 넣어줄 거예요. 순서대로 남아있는 핀 부분은 잘라주고요. 위에 긴 부분은 조금 잘라주고요. 부자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동그랗게 휘어줍니다. 살짝 이 부분 이렇게 말려서 측면으로 봤을 때 좌우로 공간이 조금 더 생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기둥봉에 걸어주면 빠지지 않고 끼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똑같이 잡아주고 위에 긴 부분은 핀이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끼웠을 때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핀들도 다 끼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비즈까지 다 끼워줬습니다. 이제는 끝부분은 손힘으로 닫아주면 됩니다. 손으로 눌러서 마지막 뚜껑이 다 닫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열리지 않게 닫아줬고요. 이렇게 비즈발이 완성됐습니다.